신임 정책위의장으로 보임되었기 때문에 어제 진승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인사차 예방하고 정쟁을 잠시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진승준 의장께서도 뜻을 같이 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날씨와는 달리 22대 국회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민생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대화의 물꼬를 틀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적어도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만큼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 중에도 충분히 우리 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나 산업 직제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우리 당이 당론 발의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돌봄 인력 안심 보장,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요건 완화, PA 간호사 제도 도입 등 여러 현안 법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좋고 2 플러스 2도 좋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한테 들어줘야 협상에 임하겠다는 조건 없이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